푸조 207cc 08년입니다 아, 푸조 207cc가 저희 매장에 두 대째 오셨네요. 영상 보시고 방문하셨고, 요 차량에는 탄 R타입 한 개 하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두 세트 반 다섯 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블로바이 가스관에 장착했습니다.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65%에서 한 70% 되고요. 그래서 65% 세팅값 이상한 차량에 또 탄 우리 출시 기념 이벤트 가격으로 다 해드렸습니다. 또 현금 비치까지 해서 조금 많이 괜찮게 하셨고요. 여기 좀 지나면 신호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 70km 하나 있습니다. 네,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엑셀 뛰시는 건데 저희 거 장착하면 엑셀 좀 미리미리 뛰셔야 돼요. 계속 밀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느껴질 거예요. 네. 한 바퀴 더 타보면 거짓말같이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돼요. 원래 엑셀 뛰면은 바로 땡기면서 속도 훅 줄어가지고 이제 네. 내가 그 차간 거리를 아니까 그때 네. 엑셀 떼서 이제 다 오다시피 하면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제는 그 예,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멀리 보고 최소한 3-400m 멀리 보고 엑셀을 미리 뛰고 쭉 그냥 항속 중 이행하다가 브레이크 바로 얹어놓고 조금씩 밟으면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놀래시는 분들은 사고 나겠다. 금방. 예. 예. 뭐 이거 왜 이러죠? 계속까지 이렇게 돼버려요. 네, 예, 금방. 예, 그런 게 느껴졌죠 지금. 브레이크 받는 타이밍.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계속 밀기 때문에 항속증이 잘 되니까 엑셀을 미리 뛰게 돼 있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연비까지 좋아지. 1차선으로 계속 직진해요. 1차선 들어가서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그러면 전에보다 덜 밟아도 가속력이 붙는 게 틀릴 거예요. 속도만 붙는 것도 틀리고.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예, 네, 네, 좀 무겁고 뭐 어떻게 네. 보면 좀 그랬던 게 이거 가벼워지고 네. 나가는 게 틀린데 이게 느껴져요. 예, 그렇죠. 그렇게 바뀌니까 저희가 장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착하시고 효과 모르겠다면 전에 환불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소음도 조금 많이 좀 진동성도 네, 좋아져요. 네, 진동성 진동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좋아져요. 네,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 거예요. 네. 이 차가 네. 좀 휘발유 차인데 네 땡김 많죠. 네 땡기니까 네. 엔진 소음이 좀 커거든요. 네. 이건 타면서 더 좋아져요. 한번 해보, 타보세요. 어찌됐든 사장님도 이제 그 중고차를 구입하셔서 네. 돈도 많이 들이셔서 뭐 경정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지실 거고, 아까 제 상담시에 말씀해 주셨던 그 힌메어는 엔진 오일이 누유가 돼서 이제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양이 많지 않으면 누유 된 만큼만 타고 괜찮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한번 타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재밌어져요. 장착하면. 이게 200cc까지인데. 네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네네. 한 170cc까지밖에 안 밟아왔거든요. 안 밟아왔어요? 네, 이거, 그럼 바뀐 후에는 더 확 가나요? 그래, 가죠. 더 갈 거예요. 한번 밟아보고. 사장님이 170 밟을 때 그 엑셀 페달금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사장님이 알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보다 덜 밟아도 170, 180이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럼. 포르쉐 옆에도 따라했었는데? 타보세요. 그건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타보자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고객분들이 탄하고 뭐 이렇게 조합 장착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친구가 같이 타고 가는데 이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막 치더래요. 네. 고속도로 가는데. 그래서 야,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뭐 살살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참 이 정도 엑셀감이면 한 100km 정도 가고 있나 보다 했는데 130, 140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막 힘쓰는 게 틀려져 버리니까 차가 더 잘 나가요. 스타트에서 그냥 집에서 쭉 한번 봐보세요. 차 없으니까 어떤지.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럽게 바뀌고요.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부드러워져요. 그게 제일 먼저 느끼는 거고요. 네. 이제 고속도로 올릴 일이 있을 때 고속 주행에서 한번 밟아보면 탄 레이싱 타입이 터보 하나를 더단 느낌이 난다는 식으로 힘쓰는 게 틀려져요. 그거 느낌은 이제 짜릿짜릿합니다. 아,
탄 네. 세트하는 네. 일단 경험이 많아요. 네, 저는 우리가 탄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완공 되기 전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일부러 고속도로도 올리고 할 때 저는 짜릿 그냥 속으로 쾌재를 질렀어요. 이거다. 좀 찌릿찌릿했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출고한 거고요. 예, 네, 그러세요. 언제든지 타고 오시고 전화 주세요. 만약에 차에 어디 결함이 생기더라도 전화 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술 대표가 그거는 뭐 보시면 됩니다. 뭐 알려줄 거예요. 엑셀 뛰세요, 지금. 그래도 계속 밀고 가요.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계속 밀고 간다고요. 저 신호보고 내가 일단 좀 하라는 거거든요. 차간 거리고 떼라 그랬던 거거든요. 계속 가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오기로 좀 잡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좀 잡고 속도 맞추신 다음에 또 이제 밟고 가세요. 여기 내려가면서 자 60, 65 엑셀 떼세요. 100% 65에서 뗐어요. 브레이크 발 살짝 이렇게 놓고 65에서 뗐고 내려가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안 떨어지거나 계속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마 이런 정도에서 딱 떼면 속도 줄어요.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그죠?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서 좀 앞에 가서 유턴할 거예요. 아 그러면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막 급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고 아, 조금씩 딱딱딱 이렇게 밟기 때문에 뭐 이거 브레이크 많이 밟아야 되니까 또 이거 뭐 패드하고 라인이 빨리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유턴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급브레이크 밟고 막 이럴 때 그게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간 거리를 이제 이 차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미리 떼고 브레이크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탁탁 밟으면서 가게 돼 있어요. 아. 평지나 편지막 내리막. 네네. 고속도로에서도 120이 됐든 140이 됐든 100이 됐든 네네. 달리다가 평지인데 약간 내리막 갔거나 뭐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엑셀 떼고 그냥 가세요. 아. 계속 가요 차가. 그러면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엑셀을 밟아야 기름을 떼고 가는 거잖아요. 계속 가기 때문에 굳이 중립 놓고 다니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아, 내리막에서 어떤 분들 중립 기름 막겠다 중립 놓고 가는 분 계신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고 그냥 아래 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밀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타시라는 얘기가 뒤에 놨을 때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아, 예. 예. 연비 체크는 어떻게 하죠? 이거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기술 대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긴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 우리 그 뭐야 푸조 2077 했던 고객분이 처음에 오셔갖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제 가까우시니까 자주 오셔갖고 다 하셨는데 네. 그분은 연비에도 민감하거든요. 고속주행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연비도 민감하신 분이어서 네. 그분은 이제 우리 연비에 또 탁월한 효과가 있는 E2ID라는 고가 제품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하셨는데 아주 만족하게 잘 타고 계시거든요. E2ID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E2ID는 쉽게 설명드리면 유튜브에다가 이거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네. 엔진룸 안에는 시동을 켜고 차를 구동을 시키게 되면은 네. 자기장과 전파의 전파수들끼리 싸워요. 네. 그래서 엔진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엔진룸에 발생하는 열을 갖다가 잡을 수 있으면 연비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는 과제가 네. 자동차 박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E2ID가 그런 저 전파하고 주파수들 고주파들 주파수들 자기장 이런 거를 일정하게 돌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 한 300km 뛰었는데 엔진룸에 손을 딱 얹어봐도 미지근하거나 차가워요. 그래서 연비가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E2ID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데 그거는 또 들어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제품들은 장착하고 타보지 않는 이상은 네. 그 말이 돼? 라는 게 일반 소비자들의 다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착하고 타보시고 제가 사장님한테 아, 효과 보시면 그때 결제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그냥 믿고 왔으니까 결제하겠습니다 했지만 타보면 알아요. 말로는 네. 안 돼요. 네. 타보면 틀려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시 밟으면 기아 변속이 지금 언제 되는지 모를 정도로 싹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린다. 네.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날씨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계절에 조금 민감한 거는 네. 여름하고 겨울엔 연비가 떨어져요. 아, 네, 봄, 가을이 연비가 좋아지는 거고요. 네. 그건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그거 비율만큼 같이 좀 따라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장착 전보다는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집니다. 예. 네. 일단 기분 좋습니다. 아, 그렇게 가셔야지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네. 이것도 이제 앞에만 보고 찍고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에 이거 찍을 때 되게 어색했어요. 네. 앞에만 보고 찍는데도 어색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괜히 이거 좀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나는 안 찍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짧게라도 한번 돌아보죠. 안 찍을게요. 그건 뭐냐면 장착하고 고객이 느껴야 되잖아요. 아, 장착하고 갔는데 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서 쭉 가시면 돼요. 아마 장착 전에는 차 좀 더 무겁고 더 좀 안 나가고 그랬었을 거예요. 아, 이 차 경쟁에도 이길 수 있겠네요. 타보세요. 저런 차들도 똑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네. 관리를 잘하고 탄 사람이 있을까 반면에 그냥 막 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니로 말고 저희 유튜브 영상에 그 파주에 계신 개인 택시 사장님이 저희 거를 나올 때마다 다 업그레이드 다신 분이거든요. 개인 택시에다가. 아, 그것도 잠깐 본 거 같아요. 그분이 직접 인터뷰한 게 있어요. 자유로에서 수입차를 한번 붙었답니다. 아, 안 따라오답니다. 유튜브를 할 때도 괜찮겠는데. 아,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또 밝게 되면 연비는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만약에 우리 걸 안 단 때보다는 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짧게 가는 거잖아요. R 타입인가? R 타입 들어가 있어요. 네. 레이싱 타입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R타입, D타입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굳이 고속주행 많이 안 하는 차는 D타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도 모양을 보셨지만 모양이 안에 내부적인 모양이 틀리잖아요. 조금 직진입니다. 계속 카시트 여기 직진 차선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비싼 거 더 비싸게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린 상담을 통해서 D타입을 할 건지 R타입을 할 건지 그리고 아예 그냥 나는 고속도로 거의 안 다니고 시내만 다닙니다 하면 탄 N타입, 노멀 타입이 또 나옵니다. 다음 주면 그 탄 N타입하고 탄 베이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저렴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또 맞춰줄 수 있어요. 계속 지키네요. 레이싱 기분을 더 내려면 스포츠 모드로 해서 수동으로 사장님 지금 이거 모드가 뭐 있어요? 스포츠 모드와 자동 모드. 자동 모드 있어요? 네. 스포츠 모드로만 다니세요. 아, 그래요? 자동 모드로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네. 자동 모드나 에코 모드 있는 차량들은 네. 어떤 거냐면은 자동 모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말마따나 에코 모드이기 때문에 연비 운전할 수 있게끔 차가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속은 증가시켰는데 그게 맞게끔 연료가 공급이 되는 게 좀 차단이 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포츠 모드로 다니셔도 우리 거 다녔을 땐 연비도 좋아지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고언 한번 제 말대로 한번 타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동 모드하고도 일주일 타보고 뭐 또 스포츠 모드하고도 일주일 타보세요. 그래서 연비 변화가 없고 스포츠 모드가 더 질주하는 거나 뭐 이렇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좋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장착을 하고 고객분들이 자주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가 쌓이고 전화 문자를 먼저 주는 게 더 낫잖아요. 아,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1차선 들어가셔서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 저 빨간불 앞에서 해수진입니다. 거기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아, 들어올 때 여기서 한 바퀴 지나쳐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대밧줄로 안 들어가서 맞습니다. 많이 좀 그렇게 좀 하세요. 길이 좀 헷갈리네. 예. 카카오맵이나 티맵을 치고 보면 괜찮은데 메리평이나 이런 내비게이션 치고 들어오면 저게 이제 신주소고 길이 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 돌았습니다. 아이고, 전화 한 번 들고 전화 주시지. 여기 말고 저 밑에 빨간불 저기서 유턴할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 타보시고 예,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